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게임 이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학자의 협력의 진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협력의 진화? 네. 아, 로버트 엑설로드 하면 모르실 수 있는데, 월요 경제학을 좀 즐겨 들으신 분들이시라면, 혹시 티트포텟 전략이라는 게임 이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른바 보복 전략이라는 거죠. 네. 제가 월요 경제학을 통해서 두 번 정도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로버트 엑설로드라는 학자가 이 티포텟 전략을 세상에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협력의 진화는 엑설로드 교수의 책 이름이기도 하죠. 엑설로드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고요.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984년에 협력의 진화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책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 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 분야는 물론이고요. 정치학, 생물학, 인류학, 미래학, 진화학 하여튼 5만 영역에서 이 연구 결과에 큰 쇼크를 받아요. 그만큼 엑설로드의 협력의 진화 연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거죠. 지금도 아마 이 책이 미국 서적 시장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책일 겁니다. 거의 매년 500권 이상의 책에서 이 연구가 인용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진화생물학 분야에서 최고 거장으로 불리는 리차드 도킨스 같은 학자는 그 책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쓴 책보다 더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도킨스는 자기가 막 손을 들고 자원을 해서 자기 책도 아닌데 남의 책에 개정판 서문을 자기가 쓰겠다고 막 난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의 책 개정판 서문을 도킨스가 쓰기도 했죠. 물론 제가 과거에 소개해드렸던 티포텟 전략 자체를 만든 사람의 엑설로드는 아닙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다시 소개해드리면 경제학에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범죄 영의자를 잡은 다음에 각각 다른 방에 가둬놓고 야, 동료를 배신하고 먼저 범죄 사실을 풀어. 그러면 너는 감형해 줄게. 대신 네 동료가 너보다 먼저 배신을 해서 범죄 사실을 풀면 네 동료는 감형받지만 너는 충형을 받는다, 뭐 사형을 받는다. 이렇게 위협을 한 뒤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 이론에 따르면 각각 다른 방에 갇힌 범죄 용의자는 동료를 배신하고 범죄를 자백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 동시에 범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게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는 걸 간단히 요약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범죄를 저지른 동료들끼리 서로 믿고 신뢰하고 불지 않았으면 훨씬 더 형량이 적었을 텐데 이 두 용의자가 오로지 순간적인 이기적인 판단으로 서로를 배반하는 바람에 모두 다 중형을 받는다. 뭐 이런 슬픈 스토리인 겁니다. 근데 엑설로드가
이 모델을 실전에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요걸 관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엑셀로드가 대회를 엽니다. 내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건데 참가자들은 각자 컴퓨터로 전략을 짜와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수많은 전략을 제출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대가 나를 배신하건 말건 나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협력한다. 이런 걸 이제 간디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고 처음에 내가 협력을 했는데 상대가 한 번만 나를 배신하면 나는 끝까지 뒤끝 있게 끝까지 계속 배신으로 응징한다. 이런 전략도 있어요. 이걸 징기스칸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다양한 오만 전략이 다 그 대회에 참가를 해요. 그런데 그 게임의 우승 전략이 바로 티포텟이었다는 거죠. 이 전략을 낸 사람은 그 레퍼포트라는 수학자였는데 이 전략이 두 번째 대회에서도 2연속 우승을 하면서 최강의 전략을 과시를 합니다. 이 티포텟 전략을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일단 나는 신사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상대가 앞판에서 나를 배신했다 이러면 반드시 다음판에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나도 배신으로 응징을 하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고 앞판에서 협조하는 자세로 돌아오면 나는 상대방 인격을 보고 목을 다 자시고 할 거 없이 무조건 나도 협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 전략을 구사하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해보면 이 전략이 항상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엑셀로드가 이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많은 뭐 철학이나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묻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성선선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일까요? 이타적인 존재일까요? 근데 엑셀로드는 답을 어떻게 하냐면 아유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를 반복할수록 그러니까 액션과 리액션을 서로 반복할수록 협력적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다가 엑셀로드의 결론이에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참호라는 게 있죠. 그 전쟁을 할 때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전쟁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1차 세계대전 때 벌어졌던 참호전이라는 겁니다. 참호전이라는 건 전쟁을 하면서 병사들이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숨어서 총을 쏘는 전쟁 형태를 말해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호라는 게 공격을 하기 위한 진지가 아니잖아요. 예. 땅을 깊게 파서 구축해놓은 진지잖아요. 이 방어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호는 공격에는 별 효과가 없는데 방어에는 상당히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일단 참호를 파서 버티면 상대가 공격할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요. 총을 쏴도 안 맞으니까요. 1차 세계대전 때에는 비행기 폭격이 일상화가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육상전만 펼쳐진다고 보면 참호는 정말 깨기 어려운 방어 진지인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전선에서 참호를 파고 대치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방어는 엄청 잘하는데 공격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이 겁쟁이 군인 새끼들아, 왜 참호 안에서 웅크리고 있어? 나가서 돌격해, 상대의 참호를 뺏어,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정작 명령을 내리면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쌩까버리는 겁니다. 창호 밖으로 나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요, 군인들이. 이 전쟁은 선공하는 쪽이 무조건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참호전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포격을 하는 겁니다. 이 포격으로 정확하게 맞추긴 쉽지 않지만 곡사포 같은 걸로 상대 참호를 박살내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지휘관들이 돌격 명령을 내려도 병사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포격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참호전이 포격전 양상으로 바뀐 이후에 정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군이든 프랑스군이든 영국군이든 포격을 시키니까 일부러 적군 참호에 명중을 안 시키더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정교하게 조준을 해서 맞춰도 맞출까 말까 한데 쏘는 쪽들이 열나 무성의하게 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적군이 제일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핵심 지역에는 아예 조준을 안 해요. 이쪽 병사들이요. 그래서 전투가 얼마나 무성의했는지 참호 안에서는 야, 지금 우리 점심 먹었지? 그러면 10분 뒤에 저쪽에서 포를 쏠 예정이니까 야, 머리 팍 숙이고 있어. 이런 지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포를 쏘는 시간이 매일 1시 반, 2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적군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참호전장에서는 상대국의 포격이 시계보다도 정확했다. 뭐 이런 농담이 있었다고 해요. 영국 참모가 이것 때문에 전방을 시찰을 했는데 보고 올린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상대국 참호가 고작 100m 앞에 있는데 우리 참호에서 병사들이 편안하게 돌아다닌다. 그래서 전투를 독려하니까 병사들이 허공에다가 포하고 총을 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인데요. 이 현상이 너무 심각하니까 전쟁 이후에 사회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참호전의 특성상 고정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배치돼 있다 보니까 양측 부대 병력들 사이에서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둘째, 그 관계가 뭐냐? 우리 서로 생명을 지켜주자라는 암묵적인 합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먼저 우리를 정밀 타격 안 하면 우리도 너희를 정밀 타격하지 않는다라는 묵시적인 규칙이 이 양국 사이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셋째예요. 만약 상대가 먼저 룰을 어기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시 반에 한간 지역으로 포를 쏘던 애들이 갑자기 야밤에 기습 정밀 타격을 하면 이쪽도 반드시 비슷한 강도 혹은 더 강한 강도로 보복 타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양쪽 다 죽는 거죠. 뭐 공멸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호전에서는 네 번째 결론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먼저 타격하는 건 우리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바보짓이다 라는 자각이 생겨요. 그래서 서로 뭐 약속하고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전쟁이 벌어지면 아주 장기적으로 피차 타격이 안 되는 곳에 애먼 곳에 적당히 포격을 하는 전통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걸 엑설로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엑설로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협력이 진화하려면 개인들이 다시 만날 확률이 충분히 커서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확률이 충분히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서로 이해관계로 얽힐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렇기만 하면 협력은 다음에 세 단계에 걸쳐서 진화한다. 1단계, 무조건적으로 배신만 하는 세계에서도 협력은 싹틀 수 있다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주 작게나마 대가성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들로부터 협력이 진화할 수 있다. 2단계, 그러면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후회주의를 기초로 한 협동 전략이 살아남게 된다. 3단계, 결국 이 이야기의 결말은 협력이 일단 후회주의 원칙으로 안착되면 덜 협력적인 전략들에 맞서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한번 쉽게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참호전에 대입을 해보죠. 처음에 군인들은 저 독일 놈들, 저 프랑스 놈들 반드시 죽여야지 뭐 이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엑셀로드 표현대로 우리가 다시 만날 확률이 충분히 큰 거예요. 오늘 전쟁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쟤네들하고 내일 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내일 혹은 모레 글피에도 얽힐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협력이 씨앗이 잉태가 됩니다. 요걸 전제한 상태에서 아까 엑셀로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작게나마 대가성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작용하는 무리가 생긴다면 협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영국군이건 프랑스군이건 야, 만약에 우리가 먼저 안 쏘면 저쪽도 안 쏘지 않을까? 서로 안 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상호작용을 기대하는 병사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2단계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호혜주의를 기초로 한 협동의 전략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병사들이 기습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해보니까 피차 안 쏘는 거, 호혜주의를 기초로 한 협동 전략, 이게 제일 유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전략이 살아남게 돼요. 3단계, 결국 이렇게 서로 안 쏘는 협력 전략이 안착이 되면 다른 덜 협력적인 전략들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제일 강한 전략으로 남게 되죠. 이러면 대장이 뒤에서 아무리 쏘라고 격려를 해도 또 독려를 해도 안 쏘는 거예요. 100m 앞에서 서로 보면서도 태연하고 편안하게 전쟁을 안 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걸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계와 영세상공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을들의 갈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양쪽의 을들은 티포텟을 사용하면서 더러를 죽일 듯이 물고 물리는 이런 상황이죠.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보면 노동자는 자영업자하고 대립하는 게, 자영업자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게 일시적으로 유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우리 을들이 서로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협력의 씨앗이 잉태됩니다. 우리는 사실 다시 만날 거잖아요. 오래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닐 거잖아요. 내년에 또 그 테이블에 앉아야 되잖아요. 이걸 인지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난 주말 저희 브리핑 토요 스페셜에서 인태현 한상총련 회장의 인터뷰를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인태현 회장은 중소상공인인데도 최저임금 올립시다. 노동자가 우리 고객입니다. 하지만 아 우리 상공인 처지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게 바로 협력적인 진화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차피 노동자 우리 고객이고 우리는 사업자고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는 사람이 반드시 한두 명씩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로드 이야기대로 이제 진화의 3단계 중에 1단계가 시작이 돼야 돼요. 뭐냐? 아주 작게나마 대가를 바라는 협력으로 서로 상호작용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말은 한상총련의 저 반응을 노동계가 들었다면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해줘야 돼요. 이래야 협력의 진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2단계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호혜주의를 기초로 한 피차의 리액션, 협동 전략이 강화되면서 살아남게 되죠. 노동자, 영세상인이 서로를 보듬는 게 제일 뛰어난 전략임이 입증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3단계로 넘어가서 결국은 노동자들과 영세상공인들의 협력이 호혜주의를 통해서 안착이 되고 다른 덜 협력적인 전략들을 밀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풀이를 해보죠. 인태현 회장이 최저임금에 찬성한다. 노동자는 우리 고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노동계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우리 노동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영세상공인들의 제품만 이용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 제가 좀 주제넘은 이야기지만 우리 노동계가 이런 디테일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연대한다는 선언이 아니고 이런 섬세한 연대활동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정말로 앞으로 1년 동안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색도 무지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야 영세상공인들에게 노동계가 보여주는 리액션이 가슴에 와닿게 됩니다. 공장 노조마다요. 우리 홈플러스 이마트 사용 안 하고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투쟁을 하겠다. 이거 대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노조의 영향력이 제일 큰 지역이 울산이잖아요. 예. 울산 노동자들이 이런 대형 캠페인을 1년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는데 울산 중소상공인들 절대로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못합니다. 그게 노동자가 우리 고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노동계는 이런 리액션으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 전략이 하나의 전략으로 살아남는 단계만 거치면 이건 가장 우월한 전략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엑셀로드 주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을들의 갈등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1년은 지난 1년이고요. 이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을들의 비생산적인 갈등을 중지해야죠. 우리는 모두 민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우리의 파이를 크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싸움의 상대를 다른 쪽으로 골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협력적 진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 첫 걸음이 상호 이해를 던져주는 액션과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노동자와 영세상공인이 반드시 다시 만날 거거든요. 우리가 민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협력은 반드시 진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로버트 엑셀로드의 협력의 진화라는 개념을 양쪽이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 잘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중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이 연대와 협동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그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보를 접하면서, 아, 참,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나, 참 암담합니다. 예, 정말로 뭐 좀 먹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은 뭐 경제의 속살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만, 아, 한국 진보 정치의 거목이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셨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사실 고인과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보다 고인과 함께 선거운동도 하셨었던 김수민 평론가 같은 분들이 훨씬 더 잘 해주실 주제인데, 아, 김수민 평론가 나오실 때까지 시간도 좀 있고 운동가 노회찬 그리고 정치인 노회찬을 진심으로 존경했던 한 후배로서 그분을 그리는 마음으로 여러 기록들과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인과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사실 노 의원을 굉장히 가까이서 오랫동안 본 적은 있었습니다. 아마 고인께서는 저를 전혀 기억 못하시겠지만 1995년에 제가 학생단체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속했던 학생단체 사무실이 동대문운동장 앞에 있었거든요. 아주 허름한 건물 2층이었는데 같은 층 바로 옆 사무실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줄여서 당시에는 진정추라고 많이 불렀습니다만 그 진정추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진정추 대표가 노회찬 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얼굴을 뵀었죠. 저는 그때 뭐 워낙 구석에 삐리리 있던 사람이어서 노 대표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당시 노 대표께서는 종종 저희 사무실에 들르셔서 학생들한테 아, 뭐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졸업하시고 우리 진정추에 들어와서 진보정당 운동 같이 합시다. 이렇게 크게 웃으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노회찬 의원의 삶을 이야기를 할 게 앞서서 하나만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사건 자체를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7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는 웬일인가요?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혜훈 기자라는 자가 쓴 기사인데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드룹 킹 김동원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보도되자 지지자들이 배신감에 휩싸였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큼 돈을 받은 경로도 화제가 된 것.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죽쓰다가 나머지 3천만 원을 노 원내대표 아내의 운전기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사 리드에 따옴표를 치고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 이렇게 따옴표로 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회찬 원내대표 실장인 김종철 실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이런 반론이 적혀 있어요. 아, 이게 21일 토요일에 올라온 반론이던데 그 내용을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기자와 통화를 했다. 노 의원 부인은 전용 운전기사가 없고 2016년 선거 기간에 후보 부인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랬더니 10일이든 20일이든 그 기간은 어쨌든 전용기사 아니냐고 한다. 잠시 말문이 막혔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기사에 쓴 전용기사가 그런 의미냐고 따지고 게다가 돈을 주지도 않고 자원봉사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돈을 안 준 게 더 문제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돈을 줬든 안 줬든 전용기사라고 우긴다.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 알기나 하는 건지 세상에 전용기사 개념이 새로 생긴 것 같다. 선거 때 후보 배우자 수행을 위해 선거운동원이든 자원봉사자든 도는 경우가 많다고 했더니 자기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는데 그런 경우 별로 없다고 한다. 이 근자감은 또 뭔가? 게다가 이건 칼럼이라 자기 생각을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 허허허. 조용히 문제 제기하고 해당 부분만 수정하려고 했으나 언론중재위든 뭐든 조치를 취해봐야겠다.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기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혜훈 기자는 선거 기간 동안 자원봉사 운전 기사를 전용 기사라고 쓰고 평생을 노동자를 위해서 일했다는 정치인이 부인의 전용 기사를 두는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풀어나간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참 제가 이 공방을 보다가 이제 오늘 그 노회찬 의원의 부고 소식을 듣고 정말로 참담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진영이 달라도요. 진보 정당 후보의 가족은 그 바쁜 선거 기간을 맞아서 이동을 할 때 누군가가 차를 태워주면 그 차를 타면 안 되냐고요. 그게 조선일보 눈에는 전용 운전기사를 둔 거고 그래서 그걸 재벌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악랄한 보도가 그 재벌에 비유했던 그 보도가 평생을 재벌과 싸워오셨던 고인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줬을지를 생각을 하면 참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노회찬 의원의 삶에 대해서 여러 기록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아는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요. 예.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의 삶은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 부분보다도 진보정당 운동을 하실 때 또 노동운동을 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부산 출신이십니다. 조금 잘 안 와닿죠. 왜냐하면 대부분 경상도 출신 분들이 성인이 돼서도 경상도 억양을 잘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부산 억양을 잘 안 쓰시는 편이죠. 그 이유가 아버님께서 북한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아. 비료공장 노동자 하셨는데 징병으로 끌려가셔서 고생을 하셨고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와서 초량동의 산동네 판자촌에 정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노 의원의 억양이 완전 부산말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억양을 쓰셨던 아버님 말투와 지역의 말투가 중화가 돼버린 거죠. 초량동의 산동네 판자촌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누님 한 분과 남동생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판자촌에서도 방 한 칸에서 세를 들어서 사셨다고 해요. 예. 근데 이 부산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부산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시험을 칠 때였으니까요. 여기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셔서 고등학교로 서울로 진학을 해요. 중학교 때까지만 부산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더더욱 부산 억양이 지금은 좀 많이 안 드러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께서 살아생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그 아버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상당히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방에 한 칸에서 두 칸으로 늘어났을 때 아버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암실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으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암실에서 인화를 하시고 그러니까 노 의원께서는 아버님이 정말로 예술적으로 멋진 분이셨다. 그분 덕에 삶은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예예. 예. 그리고 노 의원이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님께서 밥 먹기 전에 너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런 걸 들어야 한다. 이러면서 베토벤의 운명을 틀어주시는 그런 멋진 분이셨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이게 뜻밖이실 수도 있는데 노 의원이 첼로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서 자라나는 아이가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굉장히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그런데 그 첼로를 배울 때는 이제 거의 뭐 무료로 배웠다고 하시는데 왠지 이 이야기를 자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면 첼로가 좀 노동운동과 이미지가 잘 안 어울리죠. 아까 조선일보가 퍼뜨린 마타도어처럼 노동운동하고 진보운동 하는 사람은 첼로 하면은 좀 부르주아처럼 보이고 이런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이야기를 자주 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첼로 연주를 꽤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수를 해서 서울 경기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요. 부산 생활을 완전히 마쳤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그 웃으면서 인터뷰하셨다는 대목이 이화여고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첼로 연주를 하고 3,000원인가 출연료를 받았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신 인터뷰도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1972년에 재수구 때 경기고에 입학을 하는데 요 해에 그 10월에 유신개헌이 이뤄지죠. 예. 그리고 이종걸 의원이 노회찬 의원의 경기고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이종걸 의원 등과 함께 유신반대 투쟁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런 투쟁을 마치고 서울대 철학과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고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바로 징집영장이 나왔는데 이른바 방위판 받아요. 그러니까 요 노 의원이 56년생인데 요때가 정말 인구가 많았던 베이비붐 세대여서 요 연배분들은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 보충력 판정을 받을 때였어요. 그래서 노 의원은 시력 때문에 보충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78년에 제대를 했는데 다시 대학 입시를 봐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갑내기들은 7호 학번인데 노 의원은 고등학교 재수 한 번, 대학교 재수 한 번, 군복무까지 마치면서 동년배들보다 4년 늦게 7호 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죠. 근데 노 의원 인터뷰를 보면 이분이 대학을 간 이유가 아주 특이하고 명백합니다. 내가 대학에 간 이유는 딱 하나, 오로지 데모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고 때 유신반대를 주도했던 경력도 있고 동기보다 4살이 많은 나이에 대학을 입었으니까 입학을 하자마자 언더서클이라는 곳에 바로 가입을 해서 거기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언더서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들으시면 좀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는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이때는 언더서클이라는 건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뭔가 운동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언더서클을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언더서클이 노 의원뿐만 아니고 전체 진보 진영에서도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언더서클이라는 건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이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 의원은 대학 다닐 때에도 평생 운동가로 살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대학 입학 목표 자체가 데모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신념이 한 번도 안 꺾였던 거죠. 나중에 언더서클과 함께 이념 이야기도 드릴 텐데 이 이념과 사람의 관계가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념이 종교가 돼버리고요. 이걸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절대선 같은 게 되면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결합을 잘못하면 아주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운동의 동력이 이념, 그러니까 종교가 된 이념이 아니고 현실 혹은 민중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념을 차용하고 공부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변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 의원은 이념이 교조가 아니었던 거죠. 종교가 아니었던 겁니다. 노 의원에게 이념은 현실과 민중을 변혁하기 위한 수단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운동가의 삶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평생 운동가로 살기로 결심했던 노 의원이 1982년에요. 전기 용접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 삶을 시작합니다. 위장 취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출이라고도 불렀는데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현대전공 하청공장에 취업을 하는데 요때 3년 동안 노동자로 일하면서 받았던 월급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노 의원이 받았던 인생에서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가 80년대 초반이 학생운동 출신들이 대거 노동운동 현장에 뛰어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농담이 학출 출신 노동운동가가 만 명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돌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 의원은 경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그 조직에서 상당히 중책을 맡았고요. 당연히 3년이라는 노동자 생활이 빨리 끝나죠. 수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수배를 받고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인민노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김용민 PD님께서도 과거에 김종민 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인민노련 제목이 무시무시하잖아요. 조직의 예. 뭐 이름에 인민까지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민노련의 인민은 그 인민이 아니고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약자죠. 그래서 이 조직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천지역의 학출,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들의 조직이었어요. 그러면 인민노련에서의 인민이 북한에서 쓰는 인민이 아니고 인천민주의 약자라고 해서 이 조직이 사회주의와 무관한 조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민노련이 물론 당시 정파적 구도로 보면 상당히 실사구시적인 조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정통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조직들로부터 야이 개량주의자들아 뭐 이런 욕도 많이 먹었는데 예. 그렇다고 인민노련이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조직이 아니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인민노련은 지하조직이었고요. 조직원 숫자만 600명이 넘는다는 전국 최대 단위의 언더서클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이 인민노련이 발행했던 기관지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는데 이 기관지 이름이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인민노련에서 조직부장을 맡았고 그와 겸해서 사회주의자라는 기관지의 편집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인민노련이 조직이 완전히 적발이 되고 난 다음에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언더서클들이 조직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이 됐고 뭐 이러면 법정 진술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왜 사회주의가 아니냐. 우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많은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인민노련은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최후 진술에서 조직원 중에 한 명이 당당하게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이렇게 답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요 라는 게 책으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노련은 우리가 사회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역시 얘네들이 빨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것도 시대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1980년대 선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짐작이지만 그 시절에는 사회주의자가 되지 않기가 정말로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전두환 이 두 악마가 다스렸던 자본주의였었다고요. 아, 예. 그런데 그 악마가 다스렸던 자본주의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 체제를 미국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마의 세상을 뒤엎을 대안을 고민을 할 때 지금의 이 악마 진영의 반대 진영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통제된 정보 속에서요. 예. 그래서 젊은 시절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시절 군사 독재 시절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군부 독재 시스템을 허무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인민노련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했는데 1990년에 동부사회주의가 몰락을 하죠. 그 이후에 와 내가 젊었을 때 사회주의 이념을 교조적으로 종교적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습을 봐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요. 사회주의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교조적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멘탈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종교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갈피를 못 잡다가 결국은 황급히 반대쪽으로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와 과거 운동권들은 진짜 사회주의자들이었어 빨갱이들이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의 기반이 사회주의라는 교과서, 교조, 종교 이런 이념이 아니고요. 민중과 현실에 박혀 있었던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몰락을 하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민중들과 다시 평등하게 살아나갈 우리의 시스템을 찾는 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노회찬 의원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 의원이 2008년 시사인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인민노련 시절 이후에 1990년 그리고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면서 이후의 삶을 보면 그때 얘기했던 정통적 사회주의 이념하고는 완벽하게 결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회찬 의원이 그러면 자본주의에 포함이 된 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자본주의라는 세상이 민중들과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억압적인 세상이라는 걸 계속 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운동가의 모습인 거죠. 노회찬 의원이 인민노련 사건으로 끝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1992년 석방이 됐는데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감옥 가기 전에 내가 속했던 단체는 거대한 사회주의 이념 조직이었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보니까 이 조직이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동부사회주의는 몰락을 해버렸다고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도 민중과 현실 속에서 정신줄을 콱 박아놓고 있는 사람은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노회찬 의원이 새로 선택한 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정추, 진보정당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의 진정추는 뭐라 그럴까요? 그 진짜 오만 욕을 다 먹던 조직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언더서클 조직들이 굉장히 아직도 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진보정당 운동을 한다고 하면 와, 저 자식들은 혁명을 포기한 애들이다. 이념을 포기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정말 별의별 욕을 다 먹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비판의 뉘앙스랑 상관없이 내용은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진정추는 사회주의 혁명과 결별을 했고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현실 안에서 더 나은 시스템을 고민하는 방법으로 언더서클이 아니라 공개된 합법정당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은 간단히 들려도 당시에는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십몇 년 동안 유지됐던 언더서클 지하조직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된 세상으로 조직을 다 공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대중들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벽하게 까발리고 심판받는 그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말은 뭔가 언더서클이 대중을 지도하고 이런 이념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중들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 속에서 심판받고 그 속에서 운동을 하겠다는 완벽하게 코페르니쿠스 전환 같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그런 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노회찬 의원이 받아들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노회찬 의원은 정통사회주의하고는 완벽하게 결별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저 혼자의 짐작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후부터 노회찬 의원 활동을 보면 정말로 진보정당에 뼈를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꿈이 진짜로 대단했어요. 그 국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만들겠다. 농민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만들겠다. 이 열망이 정말 노 의원이 보여준 그 열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1992년에는 출소를 한 다음에 처음에 백기한 후보와 함께 대통령 선거 운동을 했는데 1%밖에 지지를 얻지 못했거든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보정당 운동을 포기를 해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국민승리 20일을 결성해서 권영길 후보와 다시 대선에 나서지만 이때도 참패를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아휴, 이 진보정당은 내 생애에서는 틀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에 민주노동당 결성의 주역이 되죠. 이 다음부터는 노 의원의 삶이 많이 알려져서 제가 더 뭐 감히 덧붙이진 않겠지만 이분의 삶의 이막은 진보정치의 의회 진출을 위한 헌신의 역사 같은 거였습니다. 지금은 노 의원이 3선이니까 왠지 사람들 인상에 아유, 이분 국회의원 오래 하셨고 본인도 정치 국회의원 배치라는 거 뭐 욕심되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뭐 3선이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 의원이 첫 번째 배치를 할 때는 2004년이었고요. 이 총선 때 노회찬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데 비례대표 순번이 8번이었습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번호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한민국 진보정당이 역사상 단 한 석도 못 얻었을 때였는데 비례대표 8번이라는 건요,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맡고 발군의 토론 실력을 보이면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8번까지 극적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진보정당이 갖고 있는 여러 뭐 질곡의 역사도 있고 자산들도 있지만 그 여러 정치적 기반들은 저는 굉장히 많은 면에서 노회찬이라는 한 진보정당의 꿈을 가졌던 헌신적인 활동가가 남긴 그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빚을 우리가 노회찬 의원에게 지고 있는 거죠. 아,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들이 노회찬 의원에게 왜 이런 일에 평생을 바치셨나요? 라는 매우 진부한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노회찬 의원의 살아생전 답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답이 이랬어요. 한 사람이 평생에 한 가지 일만 추구해도 이루기 힘든데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학창시절에 결심한 대로 이 사회의 약자와 빈자의 권익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약자와 빈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 노회찬 의원이 어제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부디 어제 가셨던 그곳이 노회찬 의원께서 평생을 헌신하시면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꿈, 그러니까 약자와 빈자의 권익이 살아 숨쉬고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평생을 함께 투쟁해왔던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차별받지 않고 형제자매처럼 지나는 그런 세상에 도착하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는 진보정당의 가장 든든했던 버팀목으로 기억할 거고 제일 강건했던 동지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분을 우리는 진보정당의 가장 든든했던 버팀목으로 기억을 할 거고 가장 강건했던 동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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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선택. 참 많은 분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거의 멘탈이 지금 나간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정치자분들께 양해를 드리고 노회찬 의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까지만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몇 분이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오늘 하루로는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노 의원 부부의 삶을 돌아보고요. 내일은 노회찬의 사상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레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경제 속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이혜훈 기자가 지난주에 노회찬 의원의 부인이 전용 운전기사를 두고 있으면서
무슨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 정치를 하느냐 이런 칼럼을 남겼고 김종철 비서실장의 반론도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예예. 예, 예. 그 이예은 기자라는 분이 노회찬 의원의 부인이신 김지선님이 어떤 사람인지 검색을 한 번만 해봤어도 이런 차는 절대 쓸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지선님 같은 경우는 노회찬의 부인이라고 한 줄로 감히 요약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노회찬의 부인이라기보다는 노동운동가 김지선이라는 완전히 독립된 고유 명사로 불려야 마땅한 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노회찬 의원이 김지선의 남편 이렇게 또 표현해도 무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예, 실제로 인천지역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김지선의 남편 노회찬이 훨씬 더 익숙한 표현이었었던 거죠, 과거에는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혹시 세브란스 병원에 가셨던 분이나 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문 장면을 보신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상주 역할을 김지선님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하고 계시죠. 이 말은 노회찬, 김지선 이 두 분의 슬하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분은 함께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셨지만 출발은 매우 다른 분들이셨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학출이라고 불리는 학생운동 출신이었고 김지선님은 정통 노동자 출신이십니다. 1955년생으로 노회찬 의원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분이 집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만 졸업하시고 아주 어린 나이에 인천에서 노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통신보호법 위반인가 뭐 그런 개떡 같은 법으로 의원직을 상실을 하죠. 그리고 2013년 노원에서 4월 24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안철수 씨가 나갔던.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보궐선거를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에 출마를 해서 국회 진출했다. 요 사실만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이때 정의당, 그러니까 당시 당명이 진보정의당이었습니다만 정의당에서 후보를 냅니다. 그 후보가 바로 김지선 후보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부당하게 의원직을 잃었으니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을 내세웠구나. 그러니까 김지선 후보는 노회찬의 대리인이고 김지선을 찍는 것은 곧 노회찬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진보정당이나 노동운동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회찬 부인 김지선이 아니고 노동운동가 김지선은 그 자체로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지선 당시 후보는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노회찬의 부인으로 출마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보면 약간 농담 섞인 말투로 아, 뭐 남편인 노회찬 의원이 나보다 먼저 한 건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도 있어요. 김지선님은 인천 지역 노동운동의 대모 같은 분이셨고 활동하실 때 별명이 인천 노동자의 큰 누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노동자 생활을 시작하신 게 16살이었는데 노동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건 19살이었습니다. 이때 인천 수출 사공단에 있던 삼원섬유라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해가 1973년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유신 바로 직후였다고요. 나라가 정말로 살벌하기 이를 데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19살의 나이에 노조를 직접 만들었다는 건 목숨을 건 신념, 상상을 하기 힘든 용기,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김지선님이 1978년에 첫 번째로 구속이 됩니다. 이 구속도 노회찬 의원보다 더 빨랐던 거죠. 이 사건은 사실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른바 여의도 부활절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동일방직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 회사의 노동자가 1,3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1,200명이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노조가 있었지만 어용노조였고요. 그런데 이 회사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서 1972년에 정당적인 노조를 만듭니다. 당연히 회사가 악랄한 탄압을 시작했고요. 1976년 노조위원장 선거 때는 동일방직 사측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 노동자들 투표 못하게 하려고 여성 노동자 기숙사 문을 바깥에서 잠궈버리는 황당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정도로 탄압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을 때 거의 뭐 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대테러 전쟁 같은 걸 벌입니다. 일단 수도하고 전기를 끊어요. 그리고 음식물 반입을 차단합니다.
이건 무슨 네고시에이터 같은 영화에서 인질범 잡을 때나 하는 짓이거든요, 경찰이요. 이런 악랄한 탄압 분위기에서도 동일박능노조가 민주노조 전통을 근근히 이어가는데 1978년 2월에요. 노조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사측에서 이 대의원 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남성 노동자들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대의원 대회를 무산시키는 시도를 하는데 이때 사측의 사주를 받은 남성 노동자들이 대회장을 습격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어디서 똥을 퍼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동성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확 뿌리는 게 아니고요. 확 뿌린다는 거는 이례적인 행위잖아요. 그게 아니고 발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발랐다? 예, 그러니까 남성 노동자들이 완력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이나 몸에 이 똥을 섬세하게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똥이나 처먹어라 이런 욕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심지어 여성 노동자들 입에도 똥을 바르는 일을 저질러요. 이게 유명한 동일방직 똥물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 저는 튀기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허. 근데 이걸 당시 경찰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응원까지 해요. 그리고 이 사건 지난 다음에 동일방직은 노동자 124명 노조에 가담했던 사람을 해고해버립니다. 이것도 진짜 악랄했던 게 그냥 해고만 한 게 아니고 124명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돌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린 거예요. 당시 똥물 사건 때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도 언론 보도 사진이 아니고 언론사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고요. 공장 근처 사진관이 한 곳 있었는데 아. 그 사장님이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아. 근데 그 사진을 보면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똥물이 이 작업복 얼굴 이런 데 막 덕지덕지 묻어 너무 비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사진이 지금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진관 주인께서 촬영을 안 했다면은 그 당시 사건은 그냥 말로만 텍스트로만 남았겠군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분들이 똥물을 발랐다고 주장을 해도 아무도 안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면 똥물을 뿌린 게 아니고 발랐다는 게 명백히 드러나는 사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측에서 사진 내놔라 내놔라 하는데 끝까지 감추고 그 사진을 보존하시려고 노력하셨던 아. 굉장히 고마운 사진관 사장님이셨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대단하신 거죠.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사진관 사장님께서 찍은 사진이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 역사를 정말 좀 잘 반출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 사건에 항의를 하면서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시작을 하는데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열흘간의 단식을 마치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추기경과 가졌던 약속을 회사 측이 어깁니다. 그리고 복직하는 노동자들에게 다시는 노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쓰도록 요구를 하죠. 이 노동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3월 25일 부활절 전날이 됩니다. 이때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서든지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데 언론사가 안 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부활절에 여의도에서 어마무시한 규모의 연합예배가 열리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그렇게 있게 됐죠? 예, 여의도에서 원래 그렇게 크게 열리나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진보적 교단과 보수적 교단이 처음으로 화해를 해서 여의도에서 연합집회를 열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보교단과 보수교단이 뭐 딴 때는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해도 부활절 때만은 뜻을 모으자 했는데 사실은 이제 독재 정권들이 군중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거기서 또 무슨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래서 실제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진보적 운동가들 뭐 이들 중에는 이제 당시에 석영석, 인명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유신 정권,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 역사에 남아있는 부활절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이 완전히 단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집회가 굉장히 당시에 유신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중요한 모임 같은 것이었었군요. 예. 이러면 이제 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연합집회가 17개 교단에 뭐 수십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집회였다고 하고요. 네.
전국에 생중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KBS, MBC 다오고요. 예, 생중계가 됐죠. 생중계는 CBS 라디오를 통해. 아, 그렇군요. CBS 네. 라디오는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뭐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당시엔 1위, 익산 이렇게 다섯 군데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됐죠. 아, 이제 제가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기록만 봤을 때 동일방직 노동자들이 그 여의도 집회를 집회 장소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기록만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대규모로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장소가 있다는 게 이 동일방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분들에게는 마이크 하나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언론도 아예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여의도에 수십만 명이 모여요. 더구나 전국에 생중계가 됩니다. 게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모임이고 김영민 PD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많은 분들이 유신반대의 이야기를 거기서 전단을 돌리고 했었으니 이분들도 여기에서 자기들의 절박함을 호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당이 3월 26일 부활절 집회가 열릴 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순순히 내줄 리가 없으니 기도를 할 때 올라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 다섯 명의 여성 노동자가 단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목사를 밀쳐내고 노동 3권 보장하라, 똥물 먹고 살 수 없사, 민주노조 보장하라,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근데 이 구호를 외친 분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지선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김지선님은 당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었고요. 김지선님이 이때 첫 번째 구속이 되는데 검찰 수사에서 보여주었던 태도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 김지선님이 6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고 구속된 분 중에 그때 김지선님이 수사에서 내가 책임자니까 나 빼고 다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용기거든요. 예. 1978년 그 어목했던 시기에 여성노동자가 그 여성노동자가 감옥에 갔을 때 겪었을 일이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질게 나 빼고 다 풀어줘라 말하고 말할 수 있는 건 정말로 담대한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최후 진술에서 김지선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같은 정국에서 법정에서 받는 벌은 수치가 아니다. 나는 오직 신이 내린 벌만이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구속이 되죠. 두 번째 구속은 1983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리스트 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동일방직과 마찬가지로 그때 여러 공장들이 노동운동가들을 해고를 하고 간부급 리스트를 만들고 사진을 공장마다 돌려요. 근데 이런 건 뭐 나쁜 짓이지만 알겠는데 이 리스트를 노동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노동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블랙리스트 관리하고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김지선님이 항의를 하다가 전두환 정권 때 두 번째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지선님의 이 인생은 인천 노동운동계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셨던 거죠. 두 분이 만난 게 1987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 짐작에 1987년 인천 노동계에서 노회찬은 모를 수 있어도 김지선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노회찬 의원의 살아생전 회고에 따르면 당시 김지선님은 독신주의자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노동운동을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얼마나 노동운동을 숙명처럼 여겼는지가 짐작이 가죠. 그런데 노 의원이 김지선님을 보고 매우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다는 인터뷰를 본인이 하고요. 김지선님이 프로포즈를 한번 거절을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포즈만에 두 분이 맺어져요. 김지선님의 인터뷰를 보면 결혼을 승낙한 이유가 남편도 노동운동을 하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나도 노동운동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지선님께는 노동운동이 평생의 숙명 같은 거였죠. 아하. 실제로 김지선님이 그 2013년 노원병 재보선에 출마를 하지만 그전에도 이분이 워낙 인천지역 노동운동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출마를 여러 번 권유를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권유를 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하셨던 거죠. 심지어 이분에게 첫 번째 출마 권유가 있었던 건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1988년에 민중당, 지금 민중당하고는 다릅니다만. 이재호, 김문수가 있었던. 이우재 선생도 거기에 있었고, 뭐. 차명진 의원도 있었고. 아, 그랬었나요? 예, 예.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중당에서 출마 요구도 1988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선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정치 진출도 노회찬 의원보다 더 빠를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라디오 프로, 그게 2013년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관용 앵커가 김지선 후보에게 노동운동으로는 남편보다 더 선배네요?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한참 선배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많이 남편 가르쳐주기도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웃으시면서 노회찬 의원이 저보다 먼저 한 건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답을 웃으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까지도 사회운동과 지역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의원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만의 운동을 지속하셨던 운동가 김지선이었다고요. 남편은 국회의원이 돼서 진보정당에서 정치운동을 하는 건데 그건 남편의 길이고 나는 내가 평생을 하고자 했던 노동운동, 여성운동, 지역운동을 해나가는 운동가다라는 선이 굉장히 분명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명확했던 분인데 이런 분에게 전용 운전기사를 붙여서 재벌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김지선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검색 한번 해봐도 그런 기사는 쓸 수 없었던 거죠. 이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참 슬픈 이야기인데 두 분이 이제 상당히 나이가 든 상태에서 30대 중반에 1988년에 결혼을 하는데 예. 당시 노회찬 의원이 수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 수배 상태에서 결혼을 한 다음에 뭐 수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조금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듬해인 1989년에 인민노련 사건으로 노회찬 의원이 구속이 돼요. 결혼 1년 만에요. 두 분이 아이를 갖지 않은 이유는요. 그 김지선님은 굉장히 아이를 갖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노동운동을 한다는 건요. 구속과 수배, 이 생활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낳고 기를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 두 분이요.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구속 수배를 벗어나고 두 분 다 마흔이 다 된 상태에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한약도 드시고 하셨다는데 이제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입양을 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꿈은 노동운동을 하는 것과 별개로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단란하게 도란도란 사는 그 꿈이 너무나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입양을 하려면 경제적 여건도 보고 수입도 일정한지 보고 이걸 심사를 서류 심사를 해요. 아무래도 그 아이가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집에 가면은 이건 걱정이 될 일이니까. 네. 예, 그리고 예. 뭐 아이를 그렇게 입양을 해서 뭐 나쁜 데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런 심사는 당연한 건데 이 두 분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류 심사에 통과가 안 돼요. 그 노회찬 의원 회고를 보면 옷을 사 입을 돈이 없어서 아파트 재활용 박스에서 옷을 꺼내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활이 이런 정도인데 입양 서류 심사가 통과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김지선님과 이정미 대표가 상주 노릇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한때 일베를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가 사회 기여자 특례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좌빨들이 자식들 다 좋은 대학을 보냈다. 이 김대중 탓이다. 이러면서 노회찬의 딸도 경희대를 다니다가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화여대로 편입했다. 이런 헛소리를 막 인터넷으로 퍼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건 이러지들 말아야죠. 당시 노회찬 의원이 그 마타도어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카톡 등에서 열심히 유언비어를 돌리는데 저는 딸도 아들도 없는 무자식입니다. 이 유언비어대로 욕먹는 딸이라도 하나 있다면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적어요. 너무 슬픈 거죠. 그렇죠? 자식들하고 티격태격하고 깔깔대고 까르르 거리고 하는 그 소박한 행복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운동가 부부였는데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가 부부로 산다는 건 그런 소박한 행복이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노동자 민중들 옆에 있고자 했던 노회찬 의원의 삶이 그렇게 엊그저께 마감을 한 거죠. 뭐 하나만 더 주제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지웅이당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정의당을 지웅이당이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노동운동하신 분들을 수구좌빨, 적폐세력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아,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선 같은 거라고 하죠. 뚝뚝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어진 선 같은 겁니다. 과거와 오늘, 내일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사는 많은 이유 중에는 과거를 지키고 그 과거를 바꾸려고 노력한 수많은 활동가들의 헌신이 우리가 오늘 누리고 사는 수많은 것들의 토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과거에 그 활동가들의 활동 따위는 없었어도 상관없어. 노회찬, 김지선 같은 노동운동가들이 없었어도 우리는 오늘 이 풍요로움과 평등과 민주를 누릴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교가 다른 거여서 더 이상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연결돼 있고요. 우리가 사는 역사가 모두 선처럼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은 진로 헌신적이었던 노동운동가들, 농민운동가들, 지역운동가들, 그리고 노회찬, 김지선 이런 부부 같은 분들의 노력 위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요. 아껴주고요. 연대해주고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웅이 당이나 좌파적배, 뭐 수구, 숙골, 좌파 이런 증오가 아니고요. 감사와 격려, 그리고 그분들이 겪었을 아픔에 공감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회이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틀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어왔는데 오늘은 노회찬 의원 부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고요. 내일 하루만 더 노회찬의 사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루만 더 한 뒤에 모레부터는 정상적으로 경제의 속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원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팬 몰라? 무릎팬? 무릎팬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팬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팬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과장을 찾아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꼭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념의 자유라는 걸 우리가 왜 명확히 지향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2008년 9월 5일 시사인 52호에 실렸던 노회찬 의원, 당시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인터뷰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고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인터뷰를 그냥 쭉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사 제목이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할 수 없다입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에게 사회주의란 어쩌면 오랜 친구 같은 것이다. 그는 지난 1989년 법정에서 그렇소 우리는 사회주의자여 라는 확신에 찬 최후 진술을 남겨 유명해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창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제부터는 질문과 답이 이어집니다. 촛불 행동강령 등 상호련 주장을 어떻게 보나
경찰을 없애고 남녀가 포함된 민경대를 만들자거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은행 예금을 공개한다는 건 무력으로 권력을 쟁취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성숙한 문명국가를 자처하려면 이런 주장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는 이보다 더한 주장을 하는 이가 많다.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나?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사회주의 담론은 의미가 있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200년밖에 안 된 체제다. 인류의 최종 체제로 볼 수 없다. 자본주의 이후에 더 나은 체제가 올 것이라는 꿈을 꾸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의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결국 우리 사회가 야만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줄 거다. 사회주의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왜 낡은 것에 집착하느냐고 말해선 안 된다. 한국에서 겨우 100년도 안 된 자본주의가 태양 같은 수명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잘못이다. 예. 질문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복잡한 문제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스웨덴을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로 본다. 영국 노동당 당원에게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답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운동권조차 사회주의 이퀄 북한이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다. 냉전과 분단을 겪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멀어졌다. 최근 종부세 논란과 국제중학교 문제만 봐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편향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시 질문입니다. 도 대표는 과거 명백히 사회주의를 지향한 걸로 안다. 지금도 그런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인민노련 사건 때 우리가 사회주의자다라고 진술한 건 하나의 역사 철학을 말한 거다. 그때도 우리는 자본주의 극복의 신념을 사회주의라고 불렀지 어떤 특정한 체제를 모델로 삼지는 않았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질 때도 충격받지 않았다. 인민노련 강령에도 우리가 세우려는 국가의 형태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어떤 체제를 특정 모델로 정해 이를 교과서적으로 따라가는 사회주의 운동은 끝났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입니다. 예. 이 인터뷰에서 보면 잘 드러났죠. 제가 화요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운동가 노회찬에게 이념은 교조나 종교 같은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게 사회주의는 하나의 역사 철학이었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신념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특정한 시스템이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은 소련이 무너질 때도 충격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예. 제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는 이념은 노 의원의 살아생전 인터뷰처럼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의 여러 영양소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법의 힘이나 위력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법의 위력으로 이념을 제한하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잖아요. 노회찬 의원이 7년의 수배, 3년의 구속을 당한 이유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회찬 의원은 2004년 민주노동당 의원 시절에 국가보안법 철폐가 참여정부 주도로 한참 논의가 시작됐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의원 모임을 만들자고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법법 폐지는 고인의 오랜 신념 같은 거였죠. 법과 위력으로 사람의 사상을 제한한다는 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인지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게 들어도 들어도 개그스럽기 때문에 한번 다시 웃긴 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별칭이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죠. 막걸리 먹다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간첩되는 게 국가보안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변호인에 보면 그 송강호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법정에서 하죠.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이 권투시합을 했다. 그런데 나는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김일성도 무하마드 알리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빨갱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불임 사건 재판 때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했던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 검사가 누구였냐면 부산지검 공안부 최병국 수석 검사였고 이 최병국 씨는 나중에 한나라당에서 3선이나 국회의원을 하죠. 그 19대 때 불출마 선언을 했다가 늘 푸른 한국당인가? 거기 공동대표를 하다가 다시 그 당이 합당을 했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건데 이 최병국 검사가 진짜 법정에서 노무현 변호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부캐를 찬양하는 발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꾼형을 가져야 노무현 변호사의 저 말이 부캐 찬양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진짜 코미디가 돼버린 겁니다. 다른 코미디 볼까요? 1970년 서울 어떤 달동네의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강제 철거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철거를 당하는 한 달동네 주민이 철거 반원들이 강제로 집을 막 뜯어내니까 흥분한 상태에서 어떻게 욕을 하냐면 야, 이 김일성보다 못한 새끼들아 뭐 이렇게 욕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기소 내용이 뭐냐? 당시 검사의 상고 이유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면전에서 철거 반원을 향해 김일성보다 못한 놈들 운운한 것은 북괴 학정을 겪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북괴에서는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서 살아보겠다는 의사도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검찰이 상고 이유서에 적습니다. 김일성보다 못한 새끼들이 북한을 찬양하는 이야기인가요? 이젠 거의 개그 콘서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법이요. 하나 더 보죠. 기록에 이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기록만 보면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고 교인 앞에서 강의를 하신 분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인 200명 앞에서 공과 사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치민이 베트남에서는 국부로 칭송받고 있다. 존경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때 판결문이 이래요. 월맹의 공산당 지도자였던 호지명도 비록 공산주의자이긴 하였지만 공만을 위해 사심없이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월맹 공산당의 구성원인 호지명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여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한 것이라고 원심이 판시하였는 바 피고인이 비록 공산주의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발언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베트남 민중들에게 너무나 존경을 받는 국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베트남 국민들은 호치민을 호 아저씨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베트남에서 존경받는 호치민을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외 공산당을 고무찬양했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미친 세상이 돼버린 거죠. 베트남 국민들이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일이겠군요. 네, 문제가 안 됐고 이제 칭찬받는 거죠. 철저한 반공투사 되시는 겁니다만. 철도 역장 하시던 분이 역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 역장 이분의 훈시는 그냥 이제 밑에 직원들 약간 갈구려고 모아놓고 막 한마디 일장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에 공산주의 목적은 나쁘지만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 행정학에서 나오는 과학적 관리법은 소련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과학적 관리법은 배울 점이 많다. 뭐 이런 일장 훈시를 한 철도 역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대법원에서 1973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한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왜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코미디처럼 세계에서 우리만 하고 앉아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게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했던 야만이라는 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의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이런 논의들을 해야 결국 우리 사회가 야만적으로 흘러가는 걸 막아준다. 이게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였는데요. 이걸 차단해놓고 보니까 야만적인 코미디가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토양에 영양분을 주자면서 그런데 빨갱이가 영양분이냐? 종북이 영양분이야? 그건 독이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는 사회주의건 종북이건 뭐건 다 자기가 의지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세상이 야만을 막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토양이라고 믿습니다만 서로 빨갱이나 종북은 자양분, 영양분이 절대 아니고 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요. 그분들의 의견은 빨갱이들이나 종북은 토양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독소니까 발라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그 독소를 발라내는 데에도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을 다 발라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쳐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종북, 김일성 주의자들을 어떻게 찾아낼 겁니까? 붙들고 너 종북이냐? 너 김일성 주의자냐? 물어보면 누가 어이구 제가 살아 숨쉬는 종북의 본산이죠. 제가 김일성 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숨어버린다고요. 왜 숨을까요? 국가범업 때문에 숨는 겁니다. 그런데 종북, 나 김일성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국법법을 없앴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자유롭게 떠들고 다니세요. 어? 종북하시고 김일성 찬양하시고 해보세요. 이러면 우리나라의 종북이 진짜 몇 명인지 금방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위법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자기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종북적인 사상, 김일성 우상화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면 그걸 공개하고 정치 세력화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걸 누가 따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종북 논란은 국법법이 오히려 종북이라는 카테고리를 신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비밀화를 시키고 오히려 보호막을 치고 있어요. 그냥 공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죄가 아니야. 네가 종북을 하건 김일성을 우상화하건 상관없어. 잘해봐 하고 내버려도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은밀히 사회를 전복하는 씨앗이 되고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 전복될 정도로 이 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약하면 이건 사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종북이 이 사회의 해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처방은 국법법을 폐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거예요. 숲이 우거지려면 토양의 여러 영양소가 필요하듯 이 노회찬 의원의 일성은 사실 세계 문화지성사에서도 너무나 잘 증명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위대한 프랑스의 지성으로 불리는 장폴 사르트르는 자기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입니다. 국법법 위반이에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수학자, 철학자이기도 하죠. 버트런드 러셀, 이 사람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역시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감방 생활해야 됩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수학자가 되지 못하죠. 지금 그림 하나에 수백억씩 팔리는 파블로 피카소요. 이 사람은 1944년 8월에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했던 공산당원이었어요. 이 사람 한국에 왔으면 그림 수십억 수백억에 팔리는 게 아니라 역시 감방 생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화적인 인종차별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평화운동이 모두가 존경을 하고 있죠. 그런데 킹 목사도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자처했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 유명한 시인이죠. 이 사람 1945년 칠레 북부 탄광지대에서 정식으로 칠레 공산당의 추천을 받아서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고 바로 공산당에 입당했던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노벨상 절대로 받지 못했죠. 굉장히 잘생겼던 프랑스 배우 이브 몽땅, 이 사람도 프랑스 공산당 당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배우 택도 없는 이야기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위대한 미인으로 생각하고 교육받고 전기를 읽는 헬런 켈러는 1912년에 아예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됐는가 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사회심리학자라고 부르는 에리 이브롬, 이 사람도 대표적인 마르크스의 지지자였습니다. 심지어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공산주의자라고 자기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열리면 이렇게 다양한 토양들이 사회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는 이런 위대한 다양성의 영양소가 이 국가라는 토양에 스며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김일성이 알리를 응원하면 알리 응원이 중북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노회찬 의원이 꿈꿨던 대로 다양한 영양소가 자유롭게 토양에 스며들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그 모습이 그것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숲이 우거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태양처럼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을 남긴 정치인을 빨갱이로 모는 사회였다면 우리는 노회찬이라는 빛나는 정치인을 가지지도 못했겠죠. 고인의 소망대로 야만을 멈추고요. 자상의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흘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던 제 마음에 단 한 분의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의 소망이었고요. 그 소망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실천해 나가면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풍부하고 또 넓은 숲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책무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사흘 동안 노회찬 의원을 그리워하면서 드렸던 이야기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경제의 속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분기 경제 성장률 0.7%로 떨어졌는데 수출도 주춤하고 말이죠. 민간 소비만 조금 성장했고 투자는 모두 뒷걸음질 쳤고 누구 책임입니까? 아, 뭐 누구 책임이라기보다 사실은 이 수치를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수치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나쁜 수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책임을 물을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브리핑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간 뉴스를 대부분 보시고 들으실 텐데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 조간 뉴스는 대부분 난리가 났을 겁니다. 2분기 성장률이 0.7%라는 수치를 크게 보도했을 거고 아이고. 눈에 뻔히 보이죠. 설비 투자가 최악이었으니 뭐 이런 제목이 뽑혔을 거고 경제 성장률 박살났다 위기다 뭐 암울한 제목의 보도가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한은이 발표했던 이 2분기 GDP 통계는 GDP 통계로만 보면 좋지 않다. 하지만 나쁘지도 않다. 딱 이 정도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나 GDP에 관계된 통계를 판단할 때에는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지표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컨센서스라는 건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치, 평균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예. 중요한 통계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 예측의 평균치를 컨센서스라고 하죠. 만약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 수치가 시장 예측 평균치보다 매우 좋으면 이걸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컨센서스보다 매우 낮으면 어닝 쇼크 받았다라는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증거는 시장이 실제로 이번 분기 실적을 어떻게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그 예상의 범주에서 얼마나 벗어났냐를 증거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 근데 2분기 실적 시장 예측 평균치가 얼마였냐면 0.7에서 0.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 GDP 성장률 0.7%라는 수치는 시장의 평균 예측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놀라울 게 하나도 없는 예상된 수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망할 것 같다고 호들갑을 떨었을 게 분명한 언론 보도와 달리 이번 2분기 GDP에 대한 제일 정확한 평가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했다. 전혀 놀라울 것이 없는 수치다. 이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언론 보도를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잘 보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 한 줄을 안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언론들이 이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을 안 할 뿐이죠. 실제로 어제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2분기 경제 성장률 0.7%, 설비 투자 2년 3개월 만에 최악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만 보면 엄청나게 경제가 망할 것 같다는 뉘앙스가 확 느껴지죠. 그런데 기사 중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398조 3,351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0.7% 늘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치 0.7에서 0.8%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망이라는 게 바로 컨센서스라는 거고 시장 예상대로 수치가 나왔다는 건데 기사 제목을 설비 투자 최악 뭐 이런 식으로 뽑으면 사람들 머리에는 경제가 진짜 나쁘구나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물론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해도 지금 경제가 좋냐?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지하게 나쁘냐?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상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한테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떻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그저 그래요 입니다. 이게 정답일 거예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원래 3%로 예상을 했다가 실물 경기 악화를 반영해서 2.9%로 아주 약간 낮아진 상태죠. 이것도 이제 그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고 거의 매일 트집을 잡아서 이래도 경제 위기가 아니란 말이냐 뭐 이런 뉘앙스의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는 마지막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 3분기 GDP 성장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때 성장률 지표가 1.4%였고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2분기가 0.7%였으니까 작년 3분기 1.4%는 올해 2분기보다 2배가 더 높았던 성장률을 보였던 거죠. 심지어 그 당시의 수치는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론 보도 중에 우와 우리 경제 끝내준다. 문재인 정부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보도 한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번 2분기 성적표는 그야말로 컨센서스하고 일치하는 성적표였는데도 거의 뭐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뉘앙스의 보도가 쏟아지는 거죠.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올해 GDP 성장률이 2.9% 정도 될 건데 이게 그렇게 지구가 망할 것 같은 수치냐? 천만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코미디 같다고 생각하는 대목인데 이미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3%를 못 넘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작년에 이례적으로 3%를 아슬아슬하게 넘은 거죠. 과거는 어땠느냐? 2008년에는 2.8%였습니다. 2009년에는 0.7%였어요. 이거는 IMF 때를 제외하면 1980년 이후에 최저치였다고요. 그리고 2009년에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전년 대비를 하니까 2010년에 반짝 6.5% 고성장을 했지만 2011년에 다시 백도를 해서 3.7로 내려왔고요. 2012년에는 2.3%를 찍으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문을 엽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일이죠. 박근혜 때 어땠느냐. 집권 첫 해에 겨우 3.0에 딱 턱걸이를 했습니다. 2014년, 15년 잠깐 3.3%로 좋아졌는데 2015년, 2016년 전부 다 2.8%로 떨어졌어요. 이때부터 2%대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됐다고 봤었던 겁니다. 그러면 2015년에 2.8%, 2016년 2.8%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작년에 3.0, 올해는 2.9예요. 어떻습니까? 2015, 2016보다 2017, 2018이 더 좋은 겁니다. 지표상으로도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경제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냐고요. 거의 비슷한 성적표. 심지어 수치상으로 2015, 2016은 2017, 2018보다도 더 나빴는데도 그때는 나라 망할 것 같다는 보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지금은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5, 2016 박근혜 만세를 부르고 자빠졌던 언론은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수치 비교는 비교도 조금 웃긴 겁니다. 이명박은 7% 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고 박근혜는 4% 경제성장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뭔 짓을 했느냐. 이명박은 4대 강을 파헤쳤고 박근혜는 부채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쳤습니다. 부채라는 건 빚이어서 빚은 최후의 수단 같은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는 최후의 수단을 풀로 땡겨 써서 가계의 부채를 1,400조까지 끌어올리고도 임기 막판 두해 경제성장률이 2.8이었다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3.0과 2.9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문재인 정부는 애초부터 GDP 성장률에 목을 매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토건이나 부채주도 성장도 포기했죠. 이 와중에 건진 성적이 오히려 2015나 2016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는 균형을 심각하게 잃었죠. 물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지표가 만족스럽다, 좋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발라내서 지적을 할 건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할 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 풀로 끌어쓰고 만든 2015, 2016 실적보다도 더 나아진 성적표를 보고 나라 이제 곧 망한다 이렇게 외치는 건 악마의 부르짖음 같은 거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냐. 2분기 GDP 분야에서 수치상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측면이 건설 투자 분야입니다. 건설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오히려 감소해버렸어요. 전분기에 비해서요. 주거용 건물 건설, 토목 건설 거의 전 분야가 다 안 좋았습니다. 건설 분야가요. 그런데 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여주는 일관된 경제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도 건설 분야 성장률이 마이너스 2.3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GDP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 건설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GDP 올리는데 제일 쉬운 게 땅 파는 거거든요. 땅 파고 건물 하나 지으면 이게 다 GDP로 잡혀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GDP 숫자를 마사지할 때 성장률 지표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 짓이 땅 파는 겁니다. 정부 관급공사 막 늘리고 주택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거죠. 이명박근혜는 그 짓을 하고 그 정도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제가 보기에 확실히 토건, 건설 이런 걸 이용해서 숫자를 마사지하는 걸 거의 포기했습니다. 지표가 지금 말해주잖아요. 건설 분야 지표가 상당히 나쁘니까요. 이 말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없이요. 올해 2.9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가 조금 사악한 정부였다면 올해 6월에 선거도 있었잖아요. 이러면 1분기, 2분기에 관급공사 막 때려 박는 겁니다. 이러면 숫자가 마사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는 토건성장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매우 저는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요. 안 좋은 지표는 뭐냐. 수출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하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수출 지표는 예상된 일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EU가 지금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니까요. 요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질 이야기여서 다음 주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건 외부 조건의 악화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걸로 일단 보고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런데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 이건 지금 정부에게 상당히 아플 겁니다. 이 통계가요. 실제로 어제 통계를 보니까 민간 소비가 진짜 찔끔 늘었습니다. 고작 0.3% 늘었는데 요 성장률은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GDP 통계에 나왔지만 제가 조금 더 심각하게 봤었던 수치는 엊그저께 하루 전에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건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생활 형편이 나아질 거고 내 수입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를 좀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평균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100보다 낮으면 이게 안 좋게 보는 거죠, 소비자들이. 앞으로 경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수입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소비가 위축된다는 비관 심리가 많았을 때 100보다 이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고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집합시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안 좋으면 앞으로 미래도 안 좋을 것이라는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2분기 소비도 안 좋았고요. 엊그저께 발표됐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101.0으로 나왔던데 100보다 넘으니까 절대 수치로는 뭐 평균보다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긴 합니다만 그 전달에 비해서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4.5%가량 떨어졌어요. 근데 이 수치는 사실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보다 좋게 나왔다고 해도 전달보다 많이 낮아졌으면 소비 심리가 점점 냉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왜 아픈 대목이냐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 말은 내수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소비와 내수, 심지어 미래 지표인 소비 심리까지 악화된다는 건 소득주도 성장 엔진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수치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원인이 한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이게 하나만 한 이야기인데 지난 1년여 동안 정부가 펼친 소득주도 정책이 실제로 국민들의 지갑을 활짝 열 정도로 충분치 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압도적인 부담을 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요. 부채가 1,400조가 깔려있는데 이자 1%만 높아줘도 14조 원이 은행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자가 높아지는 게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지간한 정책으로 이 부담을 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여를 지나고 평가를 해보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전 정권 탓한다고 지랄할까 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자제하는 편이지만 실제로 이 부담이 어마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큰 부담으로 몇 년 동안 한국 경제를 잡아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둘째는 지금까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중에 정부가 했던 정책의 가장 강력한 것이 최저임금 문제였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은 높아졌겠지만 이게 이상하게 자영업자들의 손실하고 겹쳐져 버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처럼 돼버린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내수 증진에 힘을 받으려면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 걸 뺏어서 한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최저임금 인상 외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더 다양한 방식의 복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토요 스페셜에서 김수민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대로 다양한 방식의 복지 정책들이 더 지금은 강화돼야 해결될 문제로 보여요. 특히 영세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도 이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이게 좀 빨리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가계부채의 압박을 넘어설 정도로 좀 힘 있는 속도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로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심리입니다. 6개월 뒤에 더 나아질 거야. 1년 뒤에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 심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대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년이 올해보다 좋아진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은 올해 소득이 충분치 않아도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내년이 올해보다 나빠진다는 절망이 지배를 하면 올해 소득이 아무리 늘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태를 지배를 하지 못하면 소득주도 성장에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도 이 효과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실질 소득이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완전 나빠질 것 같아요. 이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합니다. 이게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실직 사태를 한번 겪어보고요. 전후에 처음으로 경제 위기라는 걸 겪어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진짜 미친 듯이 저축에 집착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은행 이자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보관료를 받아요, 은행에서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그래도 저축에 집착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대언론 정책도 좀 중요해 보이고요. 국민들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관론이 장악을 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에 빠지는 지옥문에 갇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지옥문은 잘못 열면 굉장히 길어져요. 일본처럼 수십 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기업과 일체의 조직으로 봐야죠.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동안 2015년, 2016년보다 나은 경제지표를 놓고도 한국 경제가 망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 조작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겁니다. 이런 이유는 딱 하나죠.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때처럼 기업주도 성장으로 돌아와, 수출주도 성장으로 빨리 돌아와 이거죠. 9년 동안 해보고 망한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깎아주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라는 신호를 지금 언론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말기보다도 더 좋아진 성적표를 보고서도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 악마적인 선동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일치된 이해관계니까요.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저런 선동이 먹히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건데 그래서 저 언론의 일치된 경제 위기론을 현명한 국민들이 상당히 걸러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달 소비 심리가 갑자기 크게 악화됐다는 것도 사실은 언론들이 거의 몇 개월 동안 줄기차게 만들어냈던 경제 위기론이라는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약간의 허상인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위기를 부추기니까 당연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죠. 이게 잘못 빠져들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분기 GDP 숫자의 결론은 건설 경기의 부양 없이 비교적 잘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은 내수의 부진과 소비 심리의 악화고 분명히 이 점은 상당히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수 부진이라는 지표는 우리가 황급히 낙수 효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신호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내수가 악화됐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는 거죠. 즉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2분기 GDP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쯤에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대외 변수인 수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학점을 준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컨센서스와 일치했다는 측면과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는 측면을 보면 7.5에서 8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요? 예, 그러면은 B 정도 되겠네요. 네, B 정도인데 보완돼야 될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면은 대언론 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서도 빨리 잘 풀어나가야 되고
복지정책 강화라는 것을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7.5에서 8.5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